오늘의 소설은 중국 사대기서 중 하나인 금병매 완전정복 제사장으로 맹주 땅으로 귀향을 가는 무송의 복수입니다. 지사의 부탁으로 지난해 늦은 가을에 동경으로 떠났던 무송이 돌아오는데 지사의 심부름을 무사히 잘 해낸 무송은 앞길이 더 훤하게 열릴 것을 기대하고 가슴을 활짝 펴며 커다랗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성내에 당도한 무송은 현청에 가서 지사에게 임무를 마친 보고를 하고 해질녘에 형네 집으로 찾아가는데 그곳에서는 낯선 중년 부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여자로부터 형이 죽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은 무송은 영문을 알아보려고 찻집으로 왕파를 찾아갔는데 왕파는 무송을 보자질겁을 하듯 놀라며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무송은 왕파에게 형수와 조카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지만 왕파는 자신은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무대의 시신은 화장을 해서 강물에 뿌렸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술이라도 퍼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무송은 술집에 가서 가양이라는 아직 어린 티가 가시지 않은 작부와 술을 마시는데 그곳에서 검시관 하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지만 하구가 자신이 시체를 직접 보았고 병으로 죽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자 더 이상 추궁할 것이 없었는데 하구는 무송과 헤어져 서문경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은근슬쩍 서문경을 위협하는 하구는 결국 서문경으로부터 은화면잎을 더 얻어내고 돌아가고 서문경은 다섯 번째 아내가 된 방금년에게 당분간 바깥 출입을 하지 말라고 단속을 합니다. 한편 마음이 잡히지 않던 무송은 강가에 앉아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과일 행상을 하던 은가가 그에게 와서 무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무송에게 밝히게 됩니다. 아니, 얘 웃지? 그럼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닌가? 어서 말해보라고.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왕파가 평소에 가슴이 아파서 약을 먹다가 갑자기 악화되어 한밤중에 돌아가셨다 그러던데. 그게 아니란 말인가? 맞아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맞아서? 누구한테? 무대가 서문경에게 맞아서 골병이 들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무송은 그 길로 곧바로 찻집으로 달려갔지만 가게 문이 닫혀 있었고 문짝의 사정에 의하여 당분간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송은 당장 서문경의 집으로 쳐들어가 주먹을 휘둘렀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관원이라 적법한 순서를 밟아서 징벌해야 된다고 생각해 지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미 서문경에게 많은 뇌물을 받아드신 지사는 형식적으로 서문경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고 검시관 하구로부터 병사라는 말을 들은 후 무송의 청원을 기각해버리게 됩니다. 으홈, 무송, 내 얘기를 잘 들으라고. 내가 자네의 청원을 기각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야. 서문경을 불러 신문에 보았고 검시관 하구도 불러서 물어보았다고. 서문경은 검사관 하구를 만나 다시 한번 그의 입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돌아서는데 그의 집내실에는 이미 방금년이 다섯 번째 아내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침상에 얇은 잠옷을 입은 한 여인이 누워있다. 서문경이 들어서자 그 여인은 힐끗 돌아보며 상글의 미소를 지을 뿐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 머리가 좀 아파서 누워있어요. 괜찮죠? 왜 머리가 아프지? 서문경은 침상 곁에 놓인 의자에 가서 앉는다. 간밤에 당신한테 너무 시달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자 그런가 봐요. 호호호, 머리가 아프다면서도 여인은 호들갑스럽게 웃는다. 다름 아닌 방금년이다. 지사를 만난 후 무송은 형의 죽음을 잊으려고 사냥을 다니는데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마을을 지나는데 영아가 삼촌이라고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영아로부터 방금년이 형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 무대의 죽음의 수수께끼를 풀게 되는데 크게 한숨을 내쉬고 어금니를 뿌드득 물며 두 주먹에 불끈 힘을 줍니다. 삼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 안다. 새엄마가 죽였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뭐라고? 새엄마가 죽여? 예, 새엄마 아주 나쁜 년이에요. 마귀 같은 여자라고요. 삼촌, 복수를 해주세요. 무송은 그날 저녁 다시 지사를 집으로 찾아갔지만 지사로부터 면회를 거절당하고 가양이가 있는 술집을 찾아가서 서문경과 방금년을 죽여버리고 도망을 치겠다고 합니다. 자신도 데려가 달라는 가양을 뿌리치고 서문경의 집으로 달려간 무송은 안채에서 생일 축하 잔치를 하고 있던 서문경과 방금년을 보고 연회장을 발칵 뒤집어 놓게 됩니다.
무송의 주먹에 서문경이 나가 떨어지고 검시관하고도 한 대 얻어맞고 턱이 삐딱하게 돌아간 채 뒹굴어버리지만 정작 제대로 복수를 못한 채 사로잡히는 몸이 되고 맙니다. 무송도 혼자 힘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당해내지 못했던 것인데 하인들이 모두 몽둥이를 들고 몰려들었고 하객들 가운데에 있던 여러 무관까지 벗어붙이고 나섰던 것으로 관가에 넘겨져 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송의 주먹에 맞고 발길질에 얻어채인 하인 하나가 이튿날 목숨을 거두어 살인자가 되고 만 무송은 지사의 진노를 사서 사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무송에게 뜻밖의 감형이 내려져 죽음에서는 벗어나게 되는데 대신 유영수가 되어 맹주라는 유배지로 귀향을 가게 되는데 맹주 땅에 유배되면 강제 노역으로 살아 돌아올 가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송이 오랏줄에 묶여 수레에 실려서 청하연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구경을 했는데 그 중에는 가양도 섞여 떠나는 무송을 바라보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금병매 완전 정복, 제5장 아녀 춘매로 이어집니다.